처음으로 받는 이 상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도난 석유화학 예술공장에서 회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신기코 회장님의 국가의 기간산업에 이바지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롯데그룹에 편입된 회사입니다. 16년간의 업무 경험을 쌓고 그룹 기획조정실로 자리를 옮겨 회사 발굴을 담당해 왔습니다. 제가 롯데그룹 기획조정실로 전근을 했던 1995년도만 해도 그룹의 매출은 약 6조 원으로 대부분 내수 중심이었습니다. 작년으로는 거의 100조 원에 이르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IT를 담당하는 롯데정보통신, 물류를 담당하는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을 설립하여 연관사업 중심으로 우량기업을 인수해 사업을 확장해왔으며 M&A와 직접 진출을 병행하여 사업을 펼쳤습니다. 해외 근무 임직원들도 5만 명에 이르는 글로벌 그룹이 되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개척해가면서 글로벌 롯데의 토대를 닦아가던 때를 생각하면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일전에 제가 추석 때 제주도 여행을 갔다 오니까 대한항공의 여행 횟수가 997회인가 찍혔더라고요. 90%는 해외여행으로 제가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도 제 기억으로는 3분의 2 정도 탔기 때문에 거의 1,500개 정도 해외 출장을 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기코 창업자의 뜻에 따라서 현장을 너무나 많이 다녀왔습니다.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하여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롯데지주 주식회사가 탄생하였습니다. 신동민 회장과 함께 롯데가 지속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변화하는데 무엇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롯데그룹의 5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비전인 라이프타임 밸류 크리에이터를 제정하고 글로벌 기업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지배구조를 명확히 하고 편입 계열사를 늘리고 자회사의 상장을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기업 문화 개선입니다. 3년 전부터 기업 문화 개선 위원장을 맡아 유연하고 개방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 직원들의 의견과 주니어 보드로부터의 많은 의견들을 들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롯데가 시행하고 있는 남성육아 휴직 의무제, PC오프제, 유연근무제, 역 멘토링 등은 모두 여기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의 실현입니다. 저는 롯데그룹이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앞장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마침 올해는 제가 롯데그룹의 신입사원으로 회사 생활을 시작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런 뜻깊은 상을 받게 되니 개인적으로 무척 기쁘면서도 책임감이 한층 더 느껴집니다.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회사를 넘겨주겠다는 다짐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모범이 되라는 뜻에서 격려를 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신 고등학교와 대학 동기생들 그리고 특히 롯데 임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끊임없이 성찰하고 노력하면서 도전하는 선배 기업인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